오늘부터 이제 심리 제대로 들어가는 심리 강의. 여기 이제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제 공부는 스스로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뇌강의는 넘쳐. 천맥강이다, 천맥강. 그러니까 그거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여기 와서 이제 직접 보고 들으는 거, 앞으로 또 그런 강의는, 기존의 강의를 한두번더 이렇게 리바이벌 해가지고 강의한 거잖아요. 그걸 열심히 하고, 여기는 그냥 편하게 오셔야 돼. 편안하게 듣고, 강의도 내가, 오늘 그 60갑자 일주는 또할 건데, 지난 옛날에 60갑자 일주론 강의를 내가 오래간만에, 난 강의 내가 한거잘안 봐요. 예? 간만에 딱 보니까 일단 이제, 아, 내가 저런 몰골을 하고 있었구나. 옛날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그 얼굴 속에, 이런 말로만 뭐지만, 술 냄새가 막 풍겨. 예? 그 정도로 내가,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게 먹을 때는 자기가 그걸 몰라. 끊어봐야 아는 거예요. 아무튼 세상의 이치가 참 이런 공부하면 스스로 깨닫는 것들이 많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스스로 아, 이게 세상에 이런 이치가 있고 그 이치라는 게 진리거든. 그게 이제 불가에서는 법이야, 법. 그거 아는 게 개운법이요. 여러분, 삶의 개운법이야.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옛날 강의를 보니까, 야, 내가 봐도 강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아니, 야, 60갑자를 그렇게 이것저것 해가지고 완벽하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아이, 내가, 나를 칭찬하는데, 그때는 열정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 정리해가지고 하나하나 해주겠다는 그걸로 이제 강의를 했어요. 지금은 아이고 나 도저히 그렇게 강의 못해요. 그래서 야 이게 수준 공부 수준에 따라 강의도 달라지는구나. 그거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스스로 집에서든 뭐든이. 그러니까 첫째는 나는 동영상 강의니까 계속 듣다 보면 그 파동이 있잖아. 노래도 그렇잖아요. 처음 들으면 낯설잖아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낯이 익어 가지고 그 파동이 내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야. 그러면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그게 내가 들어온다고 내 몸속으로. 내 육감으로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게 이제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귀가 트여요. 귀가 트이고 말이 트여. 당연한 거야. 그것도 진리야. 그런 거, 그거를 한 20년 되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런 거를. 할 때는 몰랐지,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내가 요만큼 배웠다, 뭐. 아이씨, 또 맨날 봐도 이게 말이 안 나오고, 그런 멘붕 갖지 말라는 얘기야. 그리고 배우는 거는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어떻게 배우려고. 백사장에서 모래알을 세는 거니까, 그냥 셋이라. 그냥 세다 보면, 그 모래알들이 이제 분류가 돼, 나도 모르게. 아, 저거 셌던 건데, 어? 또 이제 새롭게 보면 아, 저게 저런 무리알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즐겁게 공부해야 돼요. 건너가지. 건너가는 거. 항상 설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나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강의를 할까를 연구를 하는데 그것도 욕심이다 이거지. 결론은 뭐냐면
가장 편하고 가장 자연스럽게 강의를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니까, 앞으로 또 강의가 또 옛날에 내 강의 스타일하고 좀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달라진다는 건 조금 발전을 조금 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어떻든 강의를 하는 거. 자, 이 우리가 이 이제 십성. 자, 이 십성이다 하면 특히나 초보자들 당장 뭐 자기 이 사주를 직업으로 한다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십성이에요. 그리고 가장 만만한 게 십성이고 이게 두루뭉실하게 잘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주 해석의 꽃이다. 이게 십성, 과언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도 십성이라는 게. 그리고 재밌어요. 간단하니까 재밌는 거야. 간단한 것 같으면서 또 복잡하긴 한데 오행은 물상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굉장히 들어갈수록 어려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 해가지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상을 우리 인간의 실제 삶으로 비교해가지고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십성이야. 그러니까 배워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했죠. 오행이나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 뭐 격국이니 뭐 한난주섭이니 막 들어가면 정말 이게 어렵거든. 짬뽕 그냥 2차 함수, 3차 함수 막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답도 없게 돼 나중에. 실제 그래. 그걸 막 그냥 다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 나중에 반드시 지쳐. 그럼 뭐 100% 지치는 거야. 딱 저 편인 있는 사람 딱 덮어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이거를 배우라고 이걸. 이거는 바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웃긴 게 사주라는 게 10년 공부한 뭐 20년 공부한 사람이나 1년 공부한 사람이나 뭐 하나 가지고 툭 얘기하면 그거 다 두루뭉실 걸린다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20년 30년 공부한 사람의 얘기가 안 맞아 보이면 아유 저 돌팔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1년 넌 사람이 뭔 얘기하잖아. 딱 내가 생각하는 그 얘기를 탁 들은 거야. 아이고 용해요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사주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원래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맞고 저렇게 얘기해도 맞는 거야. 그게 음양이 있는 거니까. 우리 이제 모든 거에 음양이 있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거. 이 짝이 있으면 저 짝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정제다 하면 깔끔하잖아. 사람이 이렇게 탁탁 계산적이고 딱 하는데, 그럼 또 그건 깔끔하다라는 건 이제 장점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지만, 너무 애끼고 알뜰살뜰하면 어떻게 돼? 욕심이 많다, 이런 게 또 판단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다 있다는 얘기야. 그 십성 중에는. 모든 십성에는 음양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음양이 있는 거야. 이해돼요? 무국이 태국이고 태국이 무국이다라는 게 그거요. 이제 불가에서도 다 그런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이치를 얘기하는 거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10번 싸울 거 5번 싸운다. 사람하고 10번 실망할 거 5번 실망한다. 음양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한쪽만 알아보잖아. 저건 나쁜 거다. 요건 좋은 거다. 요것만 알아버리면 그 나쁜 것도 좋은 게 있고 좋은 것도 반드시 나쁜 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걸 동시적으로 내가 생각할 줄 알아야 이해도 가고 내가 그 착을 놓게 된단 말이야. 미움을 당하거나 해도 그걸
올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놓을 수가 없지. 아, 저건 나쁜 거다 하면 그냥 나쁜 거야. 근데 좋은 쪽에 어떤 시선을 내가 배우잖아. 아, 요렇게 해서 나쁜데, 요렇게 보니까 또 요건 또 좋네?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끝이야. 그것만 배우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심리, 이 십성 심리가, 아, 그런 거를 결국엔 익히는 거야. 익히는 거고, 모든 삶의 수단이 돼요. 이게. 이 십성만 알면. 늘 가지고 다니는 거야, 내가. 사람,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통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야, 그 사람 십성으로 어떤 심리였지? 이런 거라든지. 내가 그 사람 어떤 심리니까 내가, 아, 요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심리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야, 여러분, 지금 내가 이거 얘기하는 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개운법이 아니고 뭐냐, 이거야. 인생 개운법이 아니고 뭐냐. 이게 도가 아니고 뭐냐, 이거야. 도 닦는 마음인 거야, 그게. 부딪히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해하고, 힘들게, 우리가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야? 모르니까 힘든 거야. 그런 걸 이해하게 되면 덜 힘들지. 그런 게 쌓이게 되면 저절로 내가, 힘든 게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삶이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게 대단한, 학문이냐, 이거지. 그래서 이 십성에는, 말 그대로 열 가지 성향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심리로, 특히, 첫째는 이제 심리 공부. 공부의 수단.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또 이제 육친 공부가 돼. 육친 공부.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십성. 우리 서구당 관법은 이제 궁성.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 명리학에는 육친 공부는 십성만 들어가 있잖아. 그쵸? 여자 입장, 뭐, 남자가 관성이다. 이렇게 배우잖아. 근데 그건 아니다. 이제, 실제, 배우자는 일치다. 그죠? 배우자 궁이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십성보다 우선해요. 여러 번 내가 강조하잖아.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지금 이 얘기를 모르시는 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 우리 저 호인 선생님도 지금 몇 년이냐고. 나하고 짬밥이 똑같아요. 지금도 궁성 개념을, 물론 쓰기는 하지만 거의 십성으로 다 보려고 그래. 재성은 여자다. 식상은 뭐, 에? 여자 사주 식상은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 사주 해석할 때. 위험한 겁니다, 그거. 응? 궁성을 감안하지 않은 십성적 육친 판단은 틀리는 경우들이 많다.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 안 맞아요, 안 맞아. 맞는 경우가 있지. 어쩌다 배우자하고 뭐 연결돼가지고 딱 떨어지면 맞아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는 거야. 거의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그 우리가 이런 거야. 목은 나무라고 하잖아. 그죠? 목이 나무야? 그렇지. 그게 공의 원리야. 불가에서 얘기하는 공의 원리야. 아니, 내가 엊그저께 그 강의, 그 육식갑자 강의 딱 보니까 그 속에 머리 길고, 그게 나잖아. 그게 나야? 나이기도 하고, 내가 아니기도 하잖아. 그때의 나지, 지금의 나는 그, 틀리잖아. 그거와 똑같은 거야.
목이 나무다 하면 나무일 수도 있는데, 나무로 바라보면 나무일 수도 있는데, 목이라는 기운으로 보면 또 나무가, 나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 여러분. 그쵸? 십성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편재가 부친이다. 이렇게 고정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 반드시 궁성을 보고 해석을 해야 그게 맞아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자 사주들, 사주에 무자가 있잖아. 뭐 재성이 없으면 그러면 여자가 없나? 관성이 없으면 남자가 없어? 말도 안 되잖아요. 인성이 없으면 여자, 저 엄마가 없나?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궁성이 있으니까 육친이 반드시 있다.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한 일시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고, 연월은 선택되어진 거고, 이미. 그럼 부모 밑에서 태어났잖아. 근데 일지나 시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란 말이야. 예, 그런 어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거를 놓치고 해석하면 이제 완전히 똥오줌 못 가리고 해석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처음 오니까 내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야. 우리, 다 아시고 계시는 거니까. 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십성으로 뭐 인성은 엄마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이 반드시 궁성으로 그 육신을 보고 해석을 하라는 얘기야. 궁성을 안 보고 그냥 마냥 인성은 엄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십성 속에 육신이 들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오행을 떠나서 십성은, 십성의 원리가 이런 거잖아. 만약에 갑목이다 하면, 그쵸? 갑목 하나 놓고, 천간으로 보면, 뭐, 갑, 을, 병, 평, 무, 귀. 천간에 이런 글자가 있잖아요. 천간 기준으로. 이건 일간이다 하면, 일간 기준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글자들을 각각 이제 해서 십성을 정하잖아요. 그것부터 배우시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자, 갑목 일간인 경우, 또 을목 일간인 경우, 병화 일간인 경우, 정화 일간인 경우도 다 그런 식으로 음양을 따져서 결정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십성은 뭐냐면 오행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그 의구심이 생긴다고. 아, 오행하고 상 일간이 다 틀린데 저걸 오행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해석한 게 저게 과연 맞겠냐 이거야. 맞아요. 맞아요. 틀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데리고 와. 내가 왜 틀린지 얘기해 줄게. 맞아요. 이게 맞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아주 그 생각을 해본 거거든, 논리적으로. 아니, 어떻게 오행이 다른데. 이거 십성만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심리를 다 보겠냐, 이거야. 충분히 그런 생각 할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하는 순간 이제 십성하고는 멀어지는 거야. 십성은 이 논리가 어떤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럼 그걸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은 갑목일간이고, 어떤 사람은 을목일간이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병화일간일 수 있잖아.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끼리 어떻게 서로 만나고, 얘기하고, 소통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의 고유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걸 오행적 그 사람의 특징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그 심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심리는 뭐냐면, 내가 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고 있잖아. 살면 심리 공부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건 사람을 만나잖아.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 그죠? 그런 그 구조에서 생기는 게 십성이라고. 상대방이 관성이다 하면 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의식하는 기운이 있는 사람이고, 관성이 없는 사람은 그닥 의식을 안 하는 특징을 가진 사람. 이런 게 이제 십성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십성은 한마디로 사람들 간에 모여서 어울려지면서 형성되어지는 성격이라고. 그 이거 오행하고는 상관이 없어. 네, 자, 그 오해를 일단은 벗어나야 돼. 그래서 이거를 다 배운 다음에 오행을 보는 거야. 그 십성이, 그러니까 절대 십성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사주 성향을 볼 때, 십성 무시하고 오행만 딱 판단해 보면, 아닌데요, 이래. 그런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할 때도 그런 것들을 항상 겹쳐서 해석해 줄 거라고. 아, 요건 요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어떤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십성만 봐도 안 되는 거고, 또 오행만 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공부하는 큰 틀은 반드시 십성을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제일 커요. 왜?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 눈 뜨면은 처자식도 있고, 사람도 있잖아. 그 십성 성향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 놓고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겉으로 이렇게 사람 만나면 내가 어떤 성향이 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어떤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야. 사회적 가치관. 그건 내가 태어나가지고 일어나, 자라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형성되어진 가치관인 거야. 그게 십성이라고. 그건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떤 경험을 했고 하면서 생성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7년 전에, 7, 8년 전에 맨날 술 처먹고 강의원 나하고 지금 술안 먹고 맨날 기도원은 나하고 같아. 그런 심리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그게. 아니, 그런 심리가 아니라 그거는 오행 자체의 어떤 본성 속에서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내 성향이 변해 가는 거야. 그 본성은 있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 계속 만나면서 내 사주 속에 있는 십성을 그대로 형성하면서 생긴 마음하고 이젠 사람 안 만난 거야. 그럼 그 습이, 계속했던 습이 어떻게 돼요? 많이 약해지겠죠? 그런 거야. 이말 뜻은 뭔 뭐야? 사주의 성격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 못 바꾼다고 하잖아요, 사람들. 바꿀 수 있다야, 시간 지나면. 응? 그걸 내가 알고, 시간, 그걸 노력하면서, 그 인식하면서 가다 보면 내 성향이 바뀌지. 아까 얘기했죠? 십성에, 한 십성이 있으면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했잖아. 모든 십성의 장점과 단점은 있다. 그게 음양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알고 노력하면 장점, 단점을 아니까, 단점보다는 장점 쪽으로 이 십성들이 변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런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공부하면서 한다는 게. 자, 너무, 뭐, 설명이 길었는데. 이런 패턴에서 이게 사주 팔자, 우리가 만약에 일간이 이렇게 있으면, 천간에 요 글자, 요 글자, 요 글자가 있죠. 이건 이제 이걸 연간이라 하고, 이걸 월간이라 하고, 이걸 일간이라 하고, 이걸 시간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연지, 이게 월지, 일지, 시지. 그러면, 요 천간의 월간, 연간, 시간은 요걸 가지고 십성을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지는?
자축인매로 판단하는 거죠? 뭐 이렇게 가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갑목은 이건 비견이다, 이거는 겁제다, 이거는 식신이다, 이거는 상관이다, 이거는 편제다, 이거는 정제다, 이거는 편관이다. 이거 모르시는 분 지금 솔직히 손 들어봐. 야, 손 안 드네. 다 뭐 다 내가 다 알아. 얼굴 표정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거고 사주팔자에서 그다음에 요것도 요렇게 요렇게 대입해 가지고 하면은 요기 십성 요기 십성 이게 다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 사주 속에 이제 일간을 제외하고 일곱 개의 십성을 내가 이제 알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거 이제 십성 공부하면서 그걸 쳐다보라고. 처음에 어떻게 공부하느냐? 자, 여러분 이거 상담할 때도 그래. 이제 지금 오프라인에서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뭐 어려운 거 필요 없어. 이것만 공부하면 상담 잘한다고 소문난다니까. 십성만 일단 해보라고. 마음 자리잖아, 이게. 이거 이상이 어디 있냐고. 없어요, 여러분. 난 자신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 20년간 공부해가지고. 상담이란 상담 뭐 수없이 많이 했잖아. 뭐가, 무엇이 중요한디? 라는 말이야. 제일 중요한 건 마음자리야. 그러면 사주팔자를 딱 이렇게 써가지고, 첫째는 뭐 연습해야 되겠죠? 요거. 그지? 자, 내 사주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사주 딱 봐도, 아, 요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연습해야 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주 다 모아가지고, 그거 연습하라고. 그거 매기는 거. 진짜 또 공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어느 정도 성격 아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따는 거야. 그걸 공부해보란 말이야. 그거 하면서. 얼마나 재밌겠어요. 안 재밌나? 아니, 평상시인데 제가 도저히 제 성격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성격이길래 딱 보면서 공부하고. 그런 어떤 이제 십성 붙이기 연습. 두 번째, 무자십성. 우리가 심리를, 팔자를 봤을 때 심리를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뭐냐 하면 사주에 뭐가 없냐를 봐야 돼. 정말이야. 이거 연습을 해야 돼. 나는 이거 자동으로 되니까 이거 먼저 연습해야 돼요. 사주에 왜 이런 거 있잖아. 아니, 무식상이네. 무인성이네? 무관이네? 이거 먼저 보라고. 그러면 할 말이 벌써 생겨. 그리고 이 사람 전체의 어떤 그런, 그게 뭐냐 하면 이 무자를 보는 이유가, 여러분, 이거란 말이야. 이 무자를 보는, 방법이 있어. 지금 간단하게 그냥, 아, 사주 그냥 딱 보면 그냥 무자만 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아, 이제 그거부터 이제 먼저 이제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원리가 뭐냐? 여러분, 이거란 말이야. 이 무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라, 이거. 나. 일간이죠? 이 개념이야. 이 개념이야. 이 개념은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게 나라면 이건 밖으로 향하는 거야. 밖으로 배출하는 거잖아. 이건 들어오는 거야. 이건. 그걸 인풋이라고 하잖아. 이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뭉쳐서 해석을 하세요. 식상 생재는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능동적인 거잖아, 이게. 크게 일단 보시라는 얘기야. 심리를 봤을 때, 식상이 많다, 능동적이다. 식재형이다 하면 어떤 거야? 현실적이다. 노력형이다. 이런 거잖아. 실력형이다. 실재형이다. 관인은 뭐야?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거잖아. 상대방하고 소통하는 거잖아.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인 소통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 상대방을 이해하는 사람이야. 아니,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 제국인 재생살 대봐. 판단 내리는 거거든. 인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관성이 남이야, 남. 세상이야, 밖이야. 인성은 뭐? 그 밖하고, 남하고 너와 나를 소통시키는 인자거든. 그러니까 관인이 사주에 없으면 어떤 사람이야? 세상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아니요. 아니잖아. 이런 것부터 알아야 된다고, 크게 놓고 보면. 그러면 관인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하고의 소통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게 누구 문제야? 상대방 문제야? 내 문제야? 그러니까 그걸 단점이라고 또 생각을 하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러면 장점은 뭐야? 장점도 있다니까. 남 신경 안 쓰면 어떤 거야? 내가? 응? 그렇지. 머리 피곤할 게 없잖아. 응. 눈치 볼 필요 없잖아.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인지라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거 사는 게 관인이야, 이게. 그러니까 관인이 어그러지면 어떻게 돼? 힘들겠죠? 그걸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그 힘들다는 걸 알고 내가 그런 상황을 꼭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닌지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관이 없는데 직장을 다녀야 돼. 그럼 그렇잖아. 그래서 무관들이 그런 거 덜 타는 곳으로 간단 말이야. 공무원이라든지. 물론 이제 그게 무관이 또 다른 것 때문에 왜 공무원을 하느냐 하면, 무관이 왜 공무원을 하는 줄 알아? 무관이 없으면 관성들, 직위들 마음대로 하거든. 뭔 얘기인지 알아? 조선시대에 당파 막 하면 파벌, 문벌 있잖아. 그 관성들이 하는 짓들이야. 집단주의, 패거리주의. 관성들이 그거 하거든. 그러면 지그레기들끼리 다 헤쳐먹을 거 아니야. 그거 막는 성분이 무관들이야. 황희정성 같은 내가 그런 거. 응? 무관들이 하는 게 그런 거거든. 그런 성향이 있어요. 관성이 있는 성향은, 아, 저거 아닌데 하면서도 집단주의 때문에, 아, 어쩔 수 없이 막 따라가려고 하는 게 있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오케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따라가려고 하는데, 무관은 그게 아니야. 저게 나, 아니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가면, 꼭 뭐라고, 그 있는 그대로, 팩트, 폭발, 팩트 날리는 거 있잖아. 관성 강해봐, 팩트 못 날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들이 있다고, 여러분. 그걸 항상 나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 좋고 나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보라고. 관인은 어떻든, 그러면 관인 소통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게 좋아요? 자, 사주에 관인이 약하면 식재는 강할 수 있잖아. 그것마저 약한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 보면. 근데 그거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환인이 약한 사람들은 식지가 강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럼 식지라는 건 뭐야? 내 능력이잖아. 내 기술이잖아. 그렇지. 그런 거니까 어떤 거야? 그런 사람들 굳이 눈치 볼 필요 있나? 기술자가? 기술자가 눈치 봐야 돼요? 보일러 수리공이 보일러만 잘 고치면 되지. 주인도 눈치 봐야 되나? 맞잖아. 주인이 눈치 보잖아요. 그거란 말이야, 그거. 그러니까 관성 있는 사람들은 관의 눈치를 잘 봐야 되지만, 관성이 없거나 인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눈치를 잘 못 봐, 보려고 해도. 못 하는 걸 왜 하냐고. 그럼 뭐 해야 돼? 기술자 되면 눈치 안 봐도 되겠죠? 자기 실력 가지면 눈치 안 봐도 되겠죠?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크게 세상, 이 사람을 바라보는 접근법이란 말이야. 그런 건 안 틀려. 그렇게 가면서 이제 그 조금씩 깊게 들어가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자,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딱 사주 보자마자 뭐가 없는지를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요 기준으로 식상이 없는, 식재가 없는 사람인지, 관인이 없는 사람인지를 먼저 보라는 얘기야. 그 틀로 해가지고. 그럼 무식상이다 하면, 응? 관인적인 사람이잖아. 무식상이잖아. 그럼 어떤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능동적인 사람이요? 수동적인 사람이요? 수동, 그렇지. 그러면, 무식상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 돼? 어울려 살아야 된다고? 잘 생각해 봐봐. 식상이 있는 사람들이 더 활동적이고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거야. 예. 근데, 무식상은 그냥 말 그대로 딱 얹히는 거야. 그 식상. 무식상 최고로 잘하는 게 뭐냐면, 식상들이 막 다 뭐 하려고 하잖아, 식상들한테. 그러면 이런 식상들한테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막 꼬시고, 막 부추기고 하면 제일 좋아, 그게. 그것만 잘해도 이렇게 다 들어오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무식상들이 굉장히 고지식해요.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들이야. 그냥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공부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그런 행위를 해본 거야. 그러니까 무상이 진짜 이게 처세만 잘 부리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식상들 그 옆에서 식상들이 챙겨주는 거 다 받아먹고 살 수도 있어. 근데 그 무식상들이 그러질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게 똥꼬집이야. 무식. 아니, 가끔 하는데, 그걸 해요. 그래서 상관들한테 이제 그런 걸 도움을 많이 받는데, 가끔씩 그걸 탁, 이제 상관을 잘해주는 거, 도움 받는 건 상관한테 도움 받는 거잖아. 근데 상관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니까 가끔씩.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그런데 어떻든 그런 연결고리 이게 없으면 뭔가 이렇게 하는 그 식상이 하는 일을 잘 못하잖아. 그러면 부탁해야 될 거 아니야. 무식상의 가장 큰 직업이 뭐냐면 요거 연결해 주는 거야. 관인으로 내가 알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의 능력, 이런 사람의 특기, 이런 사람의 특기를 딱 알잖아. 많이 알잖아. 그러면 한 사람한테 얘가 뭐 지금 뭔가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내가 식상이 없으니까 내가 곧 이렇게 해줄 수는 없어. 다만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아는 거야. 그래서 걔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도와주라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게 무식상의 처세력이라고. 그러니까 무식상은 사람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다양하게 알아야 되겠죠. 물론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 조금 틀리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무식상은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중개, 소개, 연결, 내가 필요할 때 딱딱 그 사람들을 캐치하고. 옛날로 치면 무식상이 양반이야. 봐봐, 식재가 결여돼 있잖아. 관인이 대신 강아지? 그러면 관직이야. 관인이니까. 응. 그런 사람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조직에 그냥 딱, 그럼 옛날로 치면 그게 뭐야? 관인이 뭐야? 그렇지. 그 집안, 그런 거잖아. 관인으로. 그 패거리 정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패거리 정치가 아니라 적당하면 아주, 양반 가문 같은 거잖아. 근데 그게 너무 지기들끼리 썩어가지고 지기들끼리 가면 이제 당파 싸움이 되는 거지. 그걸 또 막으려고 무관들이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식상이야 지금. 어머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무식상이잖아. 이런 경우가 많아. 여러분. 그러니까 크게 봐서 심리를 바라보는 거는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조합을 자꾸 봐야 되는 거야. 네? 막 이런 경우가 있어. 막 식상도 없고 재성도 없는 사람도 있어. 관인만 있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아예 그냥 관성, 인성이 없고 그냥 식재만 있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사람은, 자, 우리가 싸우는 거 있잖아. 사람들 관계의 시비 구설이라든지 높낮이를 따진다거나 하는 것들이 뭐에서 다 오는 거예요? 관인에서 오는 거죠. 관인에서 오는 거잖아. 너와 나의 소통. 단체의 어떤 그런 안정, 이런 게 관인에서 오는 거 아닌가? 그게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해봐. 관인이 강한 사람 입장에서 관인이 없고 그냥 식재로 가는 사주 보잖아. 참 행복하게, 참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산다, 이런다. 맞아요. 아, 그런다고. 그건 뭐 3대가 뭐 국가에 뭐, 응? 전생에? 봉사를 했는지, 식재가 그런다고. 근데 그 관인이 아예 없고 식재만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하면, 그래도 세상은 관인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 그 속에 적응을 잘 못해. 왕따 시킨다니까, 어떨 때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사실을 몰라. 그럼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크게 따지는 게 이런 거예요. 인성이 없는 사람들 봐봐. 인성이 없게 되면 관한테 소통이 안 돼가지고 두드려 맞고. 그렇죠? 가장 큰 요인은 뭐야? 인성이 없는 사람들은 관성 중에 관쌀한테 두드려 맞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날아오는 공이라고 했잖아. 인성이 뭐냐 하면 글러브 같은 거야. 글러브가 없는 거야. 그럼 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맞아야 되겠죠? 맞아야 되잖아. 근데 무인성 중에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아니지. 안 타치는 사람들이지. 관살 날아오면 식상으로 때리는 거잖아. 안 맞으려고. 안 맞으려고. 그 상대방이 무인성한테 그런 식상 제살라는 무인성. 뭐라고 그랬어, 내가? 건달이라고 했잖아. 건드리지 않으면 천사. 근데 관살로 건드리면 달려든다. 건달. 오케이? 건드리면 달려든다. 건달. 무인성의 식신 제설들이 건달들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겠죠. 그건 뭐야? 나 살려고 한 거잖아. 걔가 잘못 있나?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 관살이 괜히 건드린 거지. 그러니까 인성이 있는 사람은 그 관살이 어떤 관살이로구나 해가지고 내가 소통을 하는데 인성이 없잖아. 그러면 나쁜 놈이 되는 거야. 그럼 무조건 쳐내야 되는 거지. 왜? 안 그러면 내가 두드려 맞는데? 그런 다급함이 있다고.
그게 잘못이 아니잖아. 그건 잘못. 그래서 건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드리면 달려든다. 왜 건드리냐고. 그렇지. 네. 관성이 무조건 다 잘못되게 돼 있어. 이 관성이, 그래서 인간이 힘든 게 관성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인간으로 우리가, 자, 불가에서 고라고 하잖아. 고, 고진멸도 할 때 고. 이 고가 관성이야. 안 그래? 태어날 때부터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나와야 되잖아. 죽을 때도 막. 뭐 하나 할 때 다 힘들다고. 그게 마찰력이거든. 그게 관성이야.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 그걸 뭐라 그래? 의무. 그죠? 그 관성이요. 관성이 곧 사회거든. 그, 문인석 시킨 내 살이야. 이런 게 있어요.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무인성이 식상 제사를 하는데 재성이 있잖아. 재성이 있는 사람하고 또 없는 사람이 또 틀려.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무자 심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무자 심리 해석을 하려면 일단 십성부터 이제 봐야 된다 이런 거야. 그래서 십성을 어느 정도 알고 무자 심리 를 보면서 사람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씩 사람들 심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야.